네, 시선 기자님들께서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좀 예민해도 괜찮아 2에서는 유빈나 역을 맡아 활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정면도 부탁드릴게요. 유빈나는 평소 꿈이었던 회사의 마케팅팀 인턴으로 들어가는 인물로 끊임없이 젠더 이슈가 발생하는 오피스에서 자신의 꿈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네요. 혹시 좀 귀엽게 하트, 손하트 포즈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왼쪽부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가운데도 부탁드리고요. 네, 오른쪽도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유엔 씨는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신영 씨를 모시겠습니다. 이신영 씨는 다수의 웹드라마를 비롯해 TVN 빅포레스트 등에서 활약하며 눈길을 사로잡은 배우입니다. 동일하게 기자님들 위해서 시선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예민해도 괜찮아 2에서는 주인공 빛나가 일하게 된 마케팅팀의 훈남 선배 서민준을 연기할 예정인데요. 네, 시선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까지 부탁드릴게요. 보통 남자들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빛나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매력 만점 서민준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신영 씨는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서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화제의 발라드죠. 조화를 부르며 대중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민서 씨는 여러 웹 드라마에서도 열연을 펼치며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시선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좀 예민해도 괜찮아 2에서는 걸크러쉬 캐릭터 강윤주로 분하는데요. 네, 시선 고루고루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인 외모만큼이나 매력적인 내면을 가진 인물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젠더 이슈에 무릎 꿇지 않고 친구들과 사회를 위해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서 씨도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정혜린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혜린 씨는 최보영 역을 맡아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보영은 늘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항상 풀 메이크업에 풀 세팅을 하고 다니는 캐릭터인데요. 네, 시선 가운데도 부탁드리고요. 아직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가장 보통의 존재를 연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깜찍한 포즈를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정혜린 씨는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시은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시은 씨는 홍마이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칠 전망입니다. 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마이는 주인공 빛나가 인턴으로 입사하게 된 마케팅팀의 대리 승진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하는 원리원칙주의자 캐릭터인데요. 예, 시선 오른쪽도 부탁드릴게요. 상사에게는 깍듯하고 후배에게는 얄짤없는 홍마이를 안신 씨가 어떻게 표현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신 씨는 잠시 무대 위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이번에는 전 출연진을 무대 위로 모시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민해도 괜찮아 2를 이끌어갈 출연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벌써부터 많은 기대감이 모이는데요. 그럼 기자님들 위해서 왼쪽부터 단체로 시선 가주시기 바랩니다. 네. 네, 왼쪽 한번 봐주세요. 왼쪽 봐주시면 됩니다. 네, 중간도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예민해도 괜찮아 2의 성공을 위해서 다 같이 파이팅을 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왼쪽부터 다 같이.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가운데도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오른쪽도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공동 인터뷰 진행을 위해서 자리가 세팅되는 동안 무대 아래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김기훈 PD님부터 안시은 씨까지 모두 간단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PD님. 예, 안녕하십니까. 그 명절 앞두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이렇게 잡아야 되는구나. 네, 그 조매민 해도 괜찮아 2의 연출, 지금 공동 연출이었는데, 그, 고재영 감독은 좀, 이제, 그, 단상의 위치상, 오늘은 저만 참석하게 됐는데요. 연출을 맡고 있는 김기훈입니다. 네, 민서 씨. 네, 안녕하세요. 윤주 역할을 맡은 민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신영 씨. 네, 안녕하세요. 서민준 역을 맡은 이신영입니다. 네, 유혜인 씨.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덕후 인턴 유빈나 역을 맡은 유혜인입니다. 네, 정혜린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보영 역을 맡은 정혜린입니다. 네, 그리고 안시은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마의 역을 맡은 안시은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김기훈 PD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좀 예민해도 괜찮아 시즌1에 이어서 이제 시즌2까지 기획을 하시게 됐는데 기획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최근에 그 되게 중요한 사회적인 주제를 닮은 제2모 회사의 예, 그런 아주 큰 하늘의 성 이런 컨텐츠가 굉장히 드라마가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분명히 요즘 사회적인 아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즌1, 좀 예민 시즌1을 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매니악한 거 아니냐, 좀 너무 자극적인 부분으로서 너무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 있었지만 대중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과정과 시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답을 바로 구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회적 아젠다에 대한 의미 있는 답을 구하기까지 그 과정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의미가 있는 시리즈물로 계속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즌1에 의해서 시즌2까지 기획 및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시즌3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 출연자분들께 첫 질문을 제가 먼저 드려볼게요. 좀 예민해도 괜찮아에 이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지 민서 씨부터 차례대로 좀 대답을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맡은 이제 저는 제가 맡은 역할로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요. 네. 굉장히 당돌하고 당당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 할 말을 아주 당당하게 내뱉는 친구예요.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또 해보고 싶은 욕심도 강해서 더 뭔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 욕심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해주셨다시피 이런 조금 예민한 주제를 다룬 드라마가 많이 없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민한 주제를 선뜻 드라마로 만드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또 그 민서 씨의 매력과 캐릭터의 매력이 잘 어울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신영 씨도 왜 이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저는 일단 시즌1 작품을 관심있게 보다가 우연치 않게 댓글을 보게 됐어요. 그 댓글에
회사원 버전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봤는데 저도 그걸 보고 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회사를 통해서 오디션 제의가 들어오고 기회가 좋은 기회인 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혜인 씨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빛나라는 캐릭터가 입체적으로 저의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느껴져서 배우로서 욕심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혜린 씨는 왜 또 이 드라마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시즌1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때 되게 소재가 아무래도 좀 이제 좀 다루기 예민한 소재일 수도 그쵸. 있겠지만 그거를 되게 인상 깊게 봐가지고 좋은 기회로 이렇게 시즌2에 참여하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안시은 씨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도 시즌1을 재밌게 봤었는데 저는 처음에 오디션 기회가 우연하게 와가지고 빛나 역인 줄 알고 가서 오디션을 봤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의 역이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오디션을 봐서 붙게 돼서 전에 드라마를 했던 캐릭터보다 전혀 다른 작품이었고 다른 캐릭터에서 욕심이 나서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즌1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셨어요, 피디님. 좋은 작품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배우들이 또 만나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좀 예민해도 괜찮아의 어떤 질문들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그러면 질문을 생각하실 시간 동안 또 질문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민해도 괜찮아 2에서는 어떤 자신의 색깔이 확실한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맡으신 캐릭터의 어떤 매력 포인트를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안시은 씨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맡은 홍마이 역은 회사 내에서는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굉장히 냉철한 캐릭터인데 반전이라고 한다면 뒤에서 츤데레처럼 후배들을 챙기는 그런 훈훈한 역할입니다. 맞아요. 아까 영상을 보니까 좀 그런 게 느껴지던데요. 그러면 정혜리 씨는? 네, 보영이라는 친구는 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아이콘인데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 되게 속으로 상처도 많고 고민도 많이 하는 친구라서 이런 친구가 되게 성장하는 과정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개된 영상에서는 아직 다 안 보여줬는데 아마 보영의 또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유엔 씨도 캐릭터. 제가 맡은 빛나라는 캐릭터는요. 일단 항상 밝게 웃는 모습을 가진 긍정적인 아이인데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 포인트고요. 빛나가 극 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신영 씨. 민준이라는 캐릭터는 주변을 잘 볼 줄 알고 세심하며 다정다감 성격을 지닌 따뜻한 친구예요. 그리고 이성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고 빛나에겐 한없이 따뜻한 사람이며 빛나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 어디서나 히어로처럼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훈남 선배 역할입니다. 네, 훈남 선배 같습니다. 왜 민망해하십니까? 네, 민서 씨. 네, 제가 맡은 윤주라는 역할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당당하고 당돌한 친구예요. 젠더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고 사실 현실에서는 분위기 때문에 뭐 직장 상사 때문에 혹은 내가 받을 불이익 때문에 말 못하는 것들이 많을 테지만 이 친구는 할 말을 다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보면서 굉장히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선우 기자고요. 저 PD님한테 질문 있는데요. 그 시즌1도 뷰수가 되게 높았고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인기 비결이 뭐였다고 생각하시는지랑 또 시즌1에서 2로 오피스 생활로 바뀌긴 했지만 또 거기서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높이려고 하셨는지 에피소드 선정하실 때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첫 번째 질문 혹시 기자님 죄송하지만 첫 번째 질문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을 받은 이유를 시즌1이 사랑받은 이유. 네, 그 같은 장소에서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자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시즌1에 대한 제작 발표회가 있었었는데요. 약 반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우려를 하시는 그 기자님들이 많으셨어요. 감사하게도 기자님들께서 이러한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도 이러한 컨텐츠가 실패했을 때 오는 거에 대한 어떤 큰 염려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진솔하게 답을 드렸었는데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좀 대중문화 산업 속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요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아내고자 하는 주요한 주제는 명확하게 담아내되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되 표현하는 방식은 많은 시청자들이 흥미롭게 바라보고 그러면서 집중해서 뒷이야기까지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랑은 뭐 이런 어떤 젠더 이슈라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랑이라는 것, 우정이라는 것 이러한 요소도 놓치지 않는 어떤 대중문화로서 잘 표현할 수 있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디지털 플랫폼을 소비하는 젊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정말 신랄하고 되게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하거든요. 바로 반응해 주시고 조금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시청을 이탈해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드라마를 보고 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약간의 생각할 시간, 감동을 주기 위해서 재미있는 요소를 최대한 함께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반응을 줬던 것 같고 시즌2도 그렇게 좀 집중을 했고 그게 성공 좋은 반응의 큰 요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오피스로 가져가면서 하셨냐고 하는데 이 시리즈물을 처음 기획할 때도 그랬었는데 살아있는 현실의 어떤 중요한 논의거리를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그 같이 공동연출을 했던 고정 PD나 작가님이신 이동희 작가님과 시나리오 개발을 진행을 하였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댓글을 몇천 개, 몇만 개가 있어도 다 보거든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 하나 리벤지 포르노 제가 반드시 다루고자 했던 주제 중 하나였는데요. 리벤지 포르노나 화장실 몰카 정말 그런 어떠한 사회적인 아티클에 대해서 나왔을 때 댓글이 5,800개, 6,000개가 달리면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랬었어, 너는 이랬었어, 내 언니는 이랬었어 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 정말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저는 그렇게 구멍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공용 화장실, 지하철 화장실에도 그렇게 구멍이 많고 그런지 몰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부담스러움을 떠나서 여성분들의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공용 화장실은 화장 구멍이 많은 곳이다. 정말 그거 되게 나쁜 의미의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피스로 가져올 때도 그러한 이야기를 살아있는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많은 인터뷰도 하고 관련된 아티클을 찾아가면서 댓글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저기 안시은 배우님께서 분한 홍대리님 같은 경우가 주요하게 활약을 하는 그 화중에 하나가 그 짧게 말씀드리면 경력 단절을 표현하는 캐릭터예요. 사실 홍대리는 육아휴직, 결혼에 의해서 경력 단절된 분이 진짜 많습니다.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피스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을 때 결혼을 하신 모 직원분께서 출근을 하셨었나 봐요. 홍대리님이 본인이 결혼에 의해서 경력 단절을 직접적으로 제지를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씬을 찍고 있었는데 저랑 따로 연락을 안 하는 여성 직원분이었는데 저한테 긴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저 결혼을 자기도 면접 때 그런 얘기를 들었었다. 결혼을 했는데 애라도 낳게 되면 어떻게 일을 계속 할 거냐라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들었었다. 응원합니다 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연락을 안 하는 직원분이셨는데 연락을 주시는 거 보고 아 되게
집중해서 많이 잘 연출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거, 그거에 되게 집중을 하는 예, 기획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의 어떤 공감을 사는 그런 드라마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또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실까요? 아, 네, 저쪽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테나실 김수경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PD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 콘텐츠가 되게 의미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서민준하고 유빈나의 로맨스가 되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이 지금 촬영분을 봤을 때,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백마탄 왕자, 히어로처럼 다가온다는 게 되게 단조롭고 비현실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친절한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회사에서 비현실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섬세하게 젠더 이슈를 다뤄야 되는 콘텐츠에서 이런 로맨스도 저도 섬세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촬영품만 보고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인지랑, 두 번째는 젠더 이슈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다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력 단절 외에 또 회사에서 뭐 여성의 진짜 적은 누구인지 등등 이런 다른 이슈들을 어떻게 다룰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피디님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로맨스가 혹시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예, 그 시즌1에 비해서 로맨스를 주요한 베이스로 한 플롯은 조금 많이 이번에는 약화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실제로 많이 약화가 됐고요. 오피스 내 젠더 이슈에 근간한 에피소드를 만들어갈 때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내용도 너무 많고. 그래서 로맨스 라인을 기본적으로 좀 약하게 설정한 부분은 실제로 이후에 방송분에서 나올 거고요. 저는 그 이신영 배우가 분한 서민준이란 캐릭터가 일반적인 로맨스 라인만을 표현하기 위한 남자 캐릭터라고는 설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맨박스라고 하죠.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베이킹을 즐기고 쇼핑을 즐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컬러풀한 톤의 의상을 즐기는, 자기 표현이 좋은 현대의 남성성에 대해서 기존의 오피스 내에 좀 고착화된 소위 곤대라고도 하는 그런 분들이 맥박스를 강요하는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저도 직장생활, 방송 이런 말하면 안 돼요? 그 직장생활 7, 8년 정도 했는데, 처음 왔을 때 가장 크게 혼났던 게 남자가 소맥을 한 번에 못 털어넣는다 였습니다. 그 글라스에 들어간 소맥을 한 번에 못 말아먹는다 라는 걸로 정말 크게 혼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회식을 잘 안 가게 되고, 또 회식을 잘 참여하지 않게 되면은 또 싸가지가 없다, 연차도 낮은 놈이, 이런 식의 어떤 되게 맨박스를 강요하는 게 많았는데, 그 어떠한 제가 경험한 어떤 울분의 집대성이 서민준이라는 캐릭터가 아닐까, 그 남성이 강요받는 맨박스에 대한 어떤 그 프레임을 깨기 위한 캐릭터가 서민준이라는 주요한 캐릭터다. 로맨스 라인에만 치중하기 위한 캐릭터는 아니다.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 베니핏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좋은 캐릭터입니다. 네, 그리고 예. 두 번째 질문은 젠더 이슈가 여러 가지 에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풀어나가실지. 사실 그 각 에피소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살아있는 사건들, 현재의 주제들을 담아내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실제 굉장히 강렬한 모티브를 준 실제 현재의 사건들도 굉장히 사실 많았습니다. 저는 더 그걸 집요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대중문화를 함에 있어서 그 어떤 절충선을 가져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캐릭터들, 뭐 민서 씨가 분한 윤주라는 캐릭터, 그 다음 자기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 빛나라는 캐릭터, 맨박스를 강요받고 경력단절을 강요받는, 그리고 그 여자다움 되게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분위기, 사무실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자분들이 좀 치마를 좀 입고 다녀라 이렇게도 말을 하는 사람을 실제로 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지를 하지 않고 동조를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예, 저는 그런 오피스 내에서 만연해 있는데 굉장히 유니크하고 자극적인 게 아니라 정말 만연해 있는 거. 그런데 그걸 인지조차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이해도 좀 하고 소통도 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잘못됐다는
서로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조금 적절한 위로랑 응원 이런 측면에서 요소 요소를 다 다룰 겁니다. 리벤지 포르노, 화장실 몰카, 직장 내 여성 차별, 경력 단절, 여성 평가에 있어서의 어떤 평가 누락 그렇지 않습니까? 동경대 의대 같은 경우는 여자들 학생들이 합격률이 높아진다고 일부러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률을 떨어뜨린다든지 회사에서도 굉장히 만연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 만연해 있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그 뭐 네. 기획적인 거나 이야기적인 거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되게 저희 배우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했는데 감히 말씀 올리자면 배우분들도 되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기자님들께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자님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갑자기 굉장히 많아지셨네요. 어떤 분부터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 고승아라고 하고요. 우선 좀 가볍게 민서 씨 처음으로 연기 도전하는데 소감 어땠는지 어떤 계기로 이런 작품 선택했는지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고요. 다른 배우분들 아무나 상관없는데 솔직히 이게 되게 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되게 예민할 수도 있고 이게 오디션을 봤다고 했지만 이게 출연을 결정하는 것도 고민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출연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서 씨한테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 네. 우선 제가 이렇게 연기를 도전하게 됐는데 저는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정말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실제로 연기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제가 아주 예민하지만 아주 가까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많은 이슈들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저도 여자고 여동생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예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드라마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맡은 역할이 이제 굉장히 할 말을 다 하는 캐릭터예요. 저는 그것 자체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할 말을 다 한다는 것 자체에. 그래서 이 캐릭터를 하게 되면서 조금 대리만족을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더 뭔가 열심히 참여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도 나눴고 많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드라마에 함께 하게 돼서 매우 행복합니다. 즐거워요. 네, 저도 드라마에서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아까 질문 주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의 김영록 기자라고 합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이번 드라마 전체적으로 시놉시스도 그렇고 전체 배역들도 그렇고 여자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 이신영 씨가 거의 유일하게 어떤 남자 배우로서 출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주요 배역 중 청일점으로서 어떤 촬영 현장에서 느낀 점이라든가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점, 뭐 혹시 뭐 아까 나온 에피소드만 봐서는 다분히 여성들에게 집중된 내용이나 남자로서 좀 공감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혹시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배우분들 전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뭐 아까 실생활에서 겪은 면이 많다고 하셨지만 어떤 배우고 가수다 보니까 이런 회사 생활이나 어떤 오피스 생활은 좀 평소 생활과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예계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몰입하기 좋았다든가 아니면은 좀 어려웠지만 뭐 배우로서 좀 더 시나리오에 집중했다든가 이런 좀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신영 씨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청일점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뭐 느낀 점이라든지 혹은 에피소드가 있는지 질문 주셨거든요. 일단 청일점이라고 해서 딱히 막 부담스럽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연기에 대한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회사 생활을 해보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님께 자문을 구해서 도움을 받고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뭐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야외 번화가 촬영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술을 좀 많이 드신 취객분이 카메라랑 스태프분들이 한 곳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유명 연예인이 오신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이민호야, 이병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민망하기도 하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민망하기도 하고 제가 일단 유명한 사람은 아니니까 아 나중에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는 유명 배우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금방 그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배우분들 전체적으로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회사 생활을 하시진 않으셨으니까 좀 연기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민서 씨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물론 이제 직접 겪어보지 않은 일들도 있었지만 이제 보통 그런 부분들은 뭐 바로 옆에 계신 감독님이나 혹은 뭐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언니 오빠들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지? 완전 회사 생활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의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예 겪어보지 못했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뭔가 내가 직접 이런 경험을 했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사이다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신영 씨는 아까 답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혜인 씨가 그러면 답변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적으로 회사 생활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한테 제일 많이 의견을 묻고 감독님과 상의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본을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빛나가 성장하는 과정을 제가 어떻게 잘 표현해내고 그려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면서 촬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혜린 씨가 답변해 주실까요? 저는 제 또래 친구들이 다 이제 인턴 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이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들으면서 아, 보영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겠다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친구들한테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시은 씨도 답변해 주실까요? 저는 실제로 회사 생활 2년 동안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제가 직접적으로 겪진 않았지만 이런 일이 회사 자체가 이제 룰이 있고 개인적으로 행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좀 더 넓게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손 들어주셨던 예, 기자님 계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 강소연입니다. 각자 배우분들이 맡으신 캐릭터 본인과 어느 정도의 싱크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안시은 씨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얼마나 싱크율이 자신의 배역과 맞는지. 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 싱크율이 거의 많이 없는데 그래도 홍마이 역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캐릭터였어가지고 제가 제 성격과는 좀 다른 면이 있었지만 홍마이 역에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싱크로율이 맞지 않지만 연기력으로 커버를 하셨군요. 네, 혜린 씨도 답변해 주실까요? 보영이라는 캐릭터는 되게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하고 약간 근데 이런 성향은 솔직히 다들 모두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그렇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보영이랑 닮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원래 제 성격은 약간 상처나 그런 걸 받으면 되게 빨리 훌훌 털어버리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면에서는 약간 보영이랑은 살짝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혜인 씨는 얼마나 싱크로율이 똑같을까요? 일단 항상 밝게 잘 웃는 모습은 저랑 좀 닮은 지점인 것 같고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제가 빛나 나이 때는 빛나처럼 용기 내서 단호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지점에 대해서 저도 빛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대리만족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신영 씨는 그러면 얼마나? 저는 딱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민준이의 상대방이 말했을 때 고민을 들어주는 거 끝까지 들어주고 사소한 고민도 끝까지 같이 가볍게 말하지 않고 같이 생각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서 씨는 얼마나 맞을까요, 싱크로율이? 전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연기할 때 저랑 비슷한 말투를 쓰고 비슷한 말을 많이 하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저도 아까 혜린 언니가 말한 것처럼 누구나 남한테 조금씩 잘 보이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을 못할 때가 있었고 마음에 담아둘 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주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되어서요. 끝으로 각자 마지막 인사 말씀이랑 뭐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시은 씨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네, 먼저 제가 이런 좋은 작품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하면서 찍으신 이런 드라마 역사가지고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혜린 씨. 네, 드디어 오늘 저희의 첫 방송이 되는 날인데 저희 드라마를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되게 위로와 공감과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유혜인 씨. 저희가 모두 다 함께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께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위로를 드릴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면서 노력하면서 잘 담아내려고 한 작품인데 많은 분들께서 저희 드라마를 보시고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얻으시고 통쾌함으로 대리 만족까지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신영 씨. 분명 좀 예민해도 괜찮아 작품은 가볍게 볼 수 있는 디지털 드라마지만 요즘 현대사에서 예민하게 언급되어지고 있는 일들로 작품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재미있게 봐주시면서도 진중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서 씨. 네, 저도 앞서 말한 거랑 비슷한 생각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드라마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는 대중분들한테 많은 공감 그리고 이해 위로 그리고 뭔가 용기까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기훈 PD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본을 지키자는 메시지를 주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도 그렇고 작업 현장에 있어서도 30시간 찍고 하루 찍었다라고 하고 페이 나가고 이런 기본적이지 못한 행태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말 기본을 지키자는 의미로 젠더 이슈를 직접적으로 표현해보자 한 디지털 드라마입니다. 되게 매력있게 잘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고 설 연휴 되게 좋은 황금 연휴인데 기자님들과 저희 시청자분들 모두 조금 좋은 일들 위주로만 있는 그런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덕담 감사합니다. 바로 오늘 6시 브이라이브와 네이버를 통해 첫 공개되는 TVND의 좀 예민해도 괜찮아 2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PD님과도 출연진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인사 후에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